안녕하세요, 모우탕입니다. 오늘은요, 앙스타의 햄타로 컨셉의 탑로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앙스타에서 유닛 두 개를 묶어서 커버송을 내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다들 방가방가 햄토리 노래 아시죠? 그게 한국판이랑 일본판이랑 노래 똑같거든요, 멜로디가. 근데 그 노래를 이번에 라비츠랑 유성대랑 같이 커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뮤비가 이제 떴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그리고 방가방가 햄토리 노래는 저희 다 알잖아요, 어릴 때 들어서. 그래서 너무 반갑고 애들도 귀엽고 해서 이번에 탑로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탑로더는 전체적으로 그 멤버들이 입은 착장을 토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고고! 네, 오늘 탑로더를 만들 때는 핵심이 되는 파츠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 이런 애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만들 파츠들을 정리하면 해바라기, 그리고 햄스터, 구름, 해바라기 씨, 햄스터 귀 이렇게 만들어 줄 예정인데요. 우선은 구름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구름은 이 몰드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걔네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구름에 무지개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만들 게 좀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질 거라서 굳이 무지개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름만 만들어 줄게요. 구름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해바라기 몰드를 이용해서 해바라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을 해줄 거고요. 아까 구름을 만들고 남은 하얀색에 주황색을 섞어서 여기에 채워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남은 주황색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햄스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곰 같은데 색깔만 주황색으로 해주면 햄스터 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햄스터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엔 해바라기 씨입니다. 보통 해바라기 씨가 약간 갈색 같은 거에 하얀색 줄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햄타로 뮤비 보시면 걔네들이 들고 있는 해바라기 씨가 있어요. 엄청 큰 거. 그게 찾아보니까 노란색, 하늘색, 핑크색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드는 게 분위기상 하늘색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하늘색 해바라기 씨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몰드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 작은 걸로 하늘색 해바라기 만들어 볼게요. 이제 햄스터 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두 짝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 하트 몰드 있죠? 이 하트 몰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 두 개를 귀로 만들 거예요. 근데 사진에 보면 귀 테두리가 있고 속은 핑크, 그리고 여기 방울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세 가지를 다 표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하트에다가 이 UV 레진을 얇게 층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다음에 이 군번줄 있죠? 이게 주황색 군번줄이거든요? 군번줄을 잘라서 이렇게 테두리로 넣어줄 거예요. 다 구워졌고요. 이 상태에서 연분홍색을 부어줄게요. 다른 건 다 탈영을 했고요. 얘만 여기 노란색으로 한 번 더 덮어주겠습니다. 촬영을 해줬고요. 이제는 귀 있죠? 이 귀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 귀가 있고 여기에 털방울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가운데다가 붙여볼게요. 이번엔 이걸로 해바라기 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이미 모양은 해바라기 씨 모양이지만 이 결 같은 거?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젤리 매니큐어로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탑로더에 파츠들을 미리 올려볼게요. 붙이기 전에. 이렇게 하고 안 까먹게 먼저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여기 올린 파츠들을 먼저 아래를 갈아준 다음에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는 탑로더에 레진을 붓고 아까 만든 파츠들 있죠? 걔네들을 다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전에 탑로더 만드는 영상에서 이 모서리 정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붓 있죠? 이런 실리콘 붓으로 여기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진짜 쉬워요. 그냥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파츠 붙일 때 이 파츠들을 왜 붙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옆에 참고한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리고 옆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해바라기부터. 이 햄타로 노래 자체가 방가방가 햄토리 노래잖아요. 그래서 가사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건 해바라기씨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파츠를 메인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제가 해바라기 몰드도 새로 샀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만드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해바라기가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해바라기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제가 잘못 붙여버렸어요. 이게 미세하게 사이즈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럼 해바라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바로 해바라기씨죠. 하늘색 모양으로 틀을 뽑아줬고요. 그 위에 젤리 매니큐어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사실 이게 코팅 전에는 망했다. 거의 이거였거든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근데 코팅을 하니까 진짜 해바라기씨처럼 됐어요. 그쵸?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 햄스터. 이거 사실 곰돌이 몰드 같거든요? 근데 곰돌이나 햄스터나 양쪽에 짧은 귀 달리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색깔만 햄토리 색으로 해봤는데 곰으로 안 보이죠? 사실 여기다가 표정까지 그려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붙인 이 파츠가 표정이 있는 파츠라서 그냥 따로 안 그렸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귀엽죠? 그리고 이제 위로 가보시면 구름도 붙였잖아요. 이 구름은 애들이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구름이에요. 옷에는 무지개까지 있긴 한데 이미 이 탑로더 자체가 알록달록해가지고 굳이 무지개까지 살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얘가 없다고 치면 하얀색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서 깔끔하게 구름으로 해줬습니다. 몽글몽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귀. 아... 제가 귀, 동물 귀 파츠 같은 몰드가 없어가지고 근데 또 귀는 붙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진 넣었는데 여기 위에 귀 달려있으면 얼마나 귀엽겠냐고요. 근데 또 문제인 게 동물 귀는 겉과 안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파츠를 만들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이 귀 부분인데요. 제가 떠올린 방법은 하트 몰드를 뒤집어서 일단 귀 모양처럼 보이게 만들고 거기 안에 컬러 군번줄을 넣어서 귀의 겉색상 표현을 해줬고 그 밑에는 핑크색 레진을 부어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진에 있는 그 털방울 같은 거는 진주 파츠를 사용해줬어요. 사진 속의 귀랑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개성있게 귀엽지 않나요? 반짝반짝. 이
이따 사진도 넣어볼 건데 벌써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만든 파츠인 거고요. 다른 것들은 왜 붙였는지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별 링 같은 거 있죠? 두 개. 얘는 애들 옷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색이랑 하얀색이 기본 컬러라서 이 두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고요. 이 파츠가 원래는 이 테두리만 있는 파츠여서 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공허해 보여가지고 다른 별 파츠들을 여기 양쪽에 넣어줬습니다. 이 별 파츠들 색감은 전체적인 색감이랑 어울리게 해준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큰 꽃 있죠? 이것도 옷에 붙어있는 꽃인데 그거랑은 약간 색감이 다르지만 표정까지 있는 게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붙였고요. 제가 이거를 아주 옛날에 사놨는데 드디어 쓰는 날이 오네요. 그리고 이 노란색 파츠는 곰돌이 파츠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도 햄스터라고 생각하면 햄스터 같아 보여서 햄스터라고 생각하고 붙인 파츠입니다. 별 다른 설명이 없는 뭐 얘네는 그냥 색감에 맞춰서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탐로도 설명도 다 했으니 여기 안에 사진을 넣어볼 건데요. 사진은 제가 사전에 라비츠 좋아하시는 분 맹님한테 부탁드려서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 받은 사진을 뽑아서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오늘 사진 뽑는 거는 이걸 사용할 겁니다. 코닥 미니 2 레트로. 이게 화질이 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급하게 사진 뽑을 때는 좋더라고요. 제가 폰케이스에 사진 넣을 때는 다 여기서 뽑아서 넣고 있습니다. 일단 전원을 킬 거고요. 이 사진 뽑아줄 거예요. 일단 다 뽑았고요. 여기에 슬립을 먼저 꼽아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짜잔! 귀엽죠? 대박, 너무 예쁘죠? 저 사실 애초에 이 햄토리 착장 친구들 사진 넣으려고 만든 거라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머, 부족했던 나의 탐로더에 나즈나가 들어가 보였어. 완전 완벽했어. 이 사진 제공해주신 맹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즈나랑 함께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안녕!